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2월 23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알아보고 또 내일 일정 관심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제 1월 달에는 뭐 상승세가 나타났고, 또 2월 돼가지고 현재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급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이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꾸준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 우리 정규 방송을 진행을 할 때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가족분들도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아, 연기금이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연기금은 이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 과정이 나타나야지만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500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2500포인트 위로는 현재 꾸준한 이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삼성전자로 따지면 이제 65,000원이거든요. 지금 이 8만 원대가 움직일 때는 이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매수할 거야,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서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자산 배분 전략도 이제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포트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꾸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뀌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3월 달이 돼야 되는데, 3월 달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기준점 자체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2,500포인트, 그리고 65,000원, 삼성이 65,000원 맞춰져 있는 단계예요. 지금 이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좀 보는 시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급을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사기는 삽니다.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상당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 그 개인 투자자 지금 현재 주식 예탁금 규모가 약 65조 가까이 지금 아직까지 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면역률이, 지금 이제 접종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사에 대한 접종률이 얼마냐면 9.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0.4%만 더 하면 이제 10%가 되는 건데, 이 10%가 이제 10명 중에 한 명이다, 이런 꼴로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더 접종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10명 중 2, 3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돼요. 인구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9.6%인 거니까, 그러면 상당 부분 미국에서도 진전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에 대한 달성이 이번 주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변곡도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벤트성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과연 정말 문제가 될까? 일전에도 한번 알아봐, 다시 한번 더좀더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2월은 건전한 조정인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이제 요게 이제 국채에 대한 부분인데요. 채권이죠. 채권 이자인데, 지금 미국이 10년물이 1.3%입니다. 그리고 20년물이 2%, 30년물이 2.1%입니다. 지금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2%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주위에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 2.1% 단기금리가,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 단기금리 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신흥국과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금리 괴리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에 대한 납품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많아요.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높으면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해버리면 이제
신흥국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시 한번더 넘어가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시 한번더 들어가는 부분으로 미국 내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달러의 약세가 현재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신흥국의 외국인들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려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내로 다시 이동을 해버리면 미국은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상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얼추 타당성이 있죠, 사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려감은 지금 일부 나타난 건 맞다. 대신에 그 우려감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건전한 조정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연기금의 매도도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2월 1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할 때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게 2월 달은 이벤트성에 대한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반드시 보이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상방 자체가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항상 보면 매달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상 밴드 안에서 지금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답답해야 하느냐? 결국에는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수를 같이 한번 보면, 2월 1일이 언제냐면, 2월달이 여기거든요. 2월 1일 날 시작을 했던 가격대와, 그리고 2월, 지금 2월의 꼭지에 대한 가격대, 이런 작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2월 1일 날에 대한 저가 가격대하고, 이제 고가 가격대, 3180 포인트 정도 되죠. 우리가 이 3180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고점은 3180포인트에서 한 번만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억나시죠? 왜냐? 앞에 물량 자체가 악성 매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2월달은 우리가 1월달에 움직였던 변동폭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1월달에 대한 변동폭이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월달 변동폭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2월달은 1월달에 갇혀져 있는 봉입니다. 1월달의 구름대 안에 2월달이 갇혀져 있는 자리라는 거죠. 월봉으로 본다면 1월달에 움직였던 자리에서 2월달은 그 사이에 대한 변동폭만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 2월달 시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왜 나빠 보이느냐는 거죠. 왜 나빠 보이느냐? 1월달 봉 안에서 2월달이 움직이는데 왜 2월달이 나빠 보이느냐? 2월달은 기간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 조정이라고 했죠.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할 때 우리가 가격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개는 뭐냐면, 하나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크게 흘러내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단기적인 구간 안에서, 작은 구간 안에서 등락만 거듭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것은 후자. 바로 기간 조정을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가격 조정은 버티면 되거든요. 아니, 금방 빠졌기 때문에 금방 또 올라가겠지. 반작용과 작용.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지쳐버리는 거죠. 왜냐면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은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현재 보면 등락을 거듭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올랐다가도 또 그날 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 또 하락을 해버립니다.
또다시 그 원점을 회귀를 해버리는 계속적인 기간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2월 달에 상당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의 2월 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달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느냐. 이대로 그러면 아 2월 달 참 진짜 뭐 같네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2월 달 아, 정말 안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월 달에 대한 건전한 조정이 2월 달에 들어오는 거고 그럼 우리가 2월 달 이후에 3월 달은 그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대로 빠져버릴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은 상당 부분 증시에 대한 화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쉽게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버린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도 힘듭니다. 그런 과정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다만 2월달은 건전한 조정은 감안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여기 하방에 대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골든타임 다 왔거든요 여러분. 참을 만큼 참으셨고 이제 곧 넘어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빠져봤자 제가 볼 때는 한 910포인트가 마지노선 자리예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도 잘 안 내려갈 거예요. 혹시나 내려간다면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넘어간다고 보는 거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00포인트 줬는데 자,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시장은 이런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이런 자리들이 일시적으로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회로 봐야 되지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접종률이 이제 10%대까지 이번 주 내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26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충분히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에 대한 종식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싶고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2월 달에 3180포인트가 고점에 했잖아요. 그죠? 딱 그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충분히 지금은 건전한 조정 구간임을 감안해서 보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초조해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돼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화학 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롯데케미칼 쪽에. 근데 롯데케미칼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저가에서부터 꾸준한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넘어왔던 거예요. 조선 업종과 화학 업종, 철강, 금속, 기계, 정유 왜 올라간다 했어요? 저가 권역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포스코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저점 매수가 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자, 매수 들어왔습니다. 녹십자 랩셀 매수 들어왔어요. 왜? 많이 빠졌거든요. 단기간에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부 매수가 들어왔다고 판단해요. 제약바이오 26일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매기세가 들어올 수 있다. 오늘 제약바이오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많이 빠졌는데 하락폭이 좀 과하다 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롯데케미, 한국조선해양, S-OIL, 펜오션, KT, 신세계 뭡니까? 많은 하락을 보였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은 철저한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공략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 산다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고 자 코스닥은 개별적인 매수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반도체 주들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이제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일전에는 우리가 이제 제한속도 30km로 해가지고 지나가면 찍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고속도로, 제가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타보니까, 자, 이 위에 도로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이제 띵동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하이패스가 됐다라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가 바로 이 S트래픽이에요. 최근에 이제 지방에 노선이라든지 철도 노선이라든지 또는 교통에 대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주가 변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자, BMT, 우리가 BMT 9,500원대부터 꾸준하게 봐왔던 기업인데 이제 15,000까지 올라왔어요. 상당 부분 올라왔고, 이 기업이 이제 DK랍과 다르다고 했죠. DK랍 같은 경우에는 피팅 밸브 관련인데, 이 BMT는 반도체에서 출발했던 기업이다. 반도체 클린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납품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클린룸에 대한 매출이 약50% 이상을 잡힙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가 시설 투자를 할때 그에 따른 수혜주가 될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얼마 전 공개 방송에 얘기를 했다시피 3분기까지는 시설 투자가 이어질 수 있고, 설비 시설 투자가 이어진다는 것은, 특히 이제 이 BMT는 반도체 클린룸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비를 담당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가지고 가격적인 인상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윈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K하이닉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이 윈펙이 이제 4분기에 추가적인 캐파 증설을 했어요. 그런 부분 자체는 이 SK하이닉스발 물량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이미 선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 S트래픽부터 보시면요. 자, 현재 이제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바뀔 수 있는 구간입니다. 조금씩 이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S트래픽은 교통 시스템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4월달에 운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따른 수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BMT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9,5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면서 박스권 돌파를 해서 지금 신고 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주식수가 좀 적습니다. 주식 적다는 것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에 대한 반도체 가격 인상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부족하다는 현상은 이 BMT 같은 기업에는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윈펙. 자, 윈펙도 뭐 1800원대부터 꾸준하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SK발 물량이 약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대표이사도 SK 임원 출신이에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앞서서 단타 물량이 꽤 들어왔었거든요. 동아일 같은 데서 많은 공약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앞서 있던 2800원대를 다시 한번 더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지금 저가를 꾸준하게 올려내는 모습들입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전일 밤 10시에도 공개 방송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가입 문의는 1599에 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폭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지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제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하는 게 시장입니다. 또 이런 하락 자체를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아, 그래, 이 또한 지나가지. 뭐, 삶이랑 비슷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런 시장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시장이 또 바로 펼쳐집니다. 그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좀더 힘을 좀 짜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또 즐겁게 주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